퀴즈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이건 가야금? 그런가? 잠깐요! 가야금은 줄이 12줄이니까 아니네. 몸통도 가야금보다 좀 더 크고 줄이 굵어. 아, 그럼 뭐지? 검은 고? 검은 고라고? 잠깐요! 검은 고는 6줄이니까 줄 좀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이네! 맞아! 줄이 7개야. 그리고 잘 보면 앞에 막대기 같은 게 있는데 검은 고의 술대보다 훨씬 기네요! 자, 7줄과 긴 막대를 가진 이 악기, 뭘까요? 뭐지? 검은 고도 아니고... 뽀뽀뽀 친구들 중에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잘 몰라요 하는데 그럼 뽀미 언니가 알려줄게요. 이 악기의 이름은 아쟁! 아쟁? 응, 아쟁이야. 우와, 아쟁은 가야금 검은 고랑 완전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긴 것만 비슷한 게 아니야. 아쟁도 가야금 검은 고처럼 오동나무와 밤나무를 이용해서 만들고 명주실을 엮어서 7줄을 만들어. 연주를 할 때도 가야금이나 검은 고처럼 옆으로 뉘어놓고 해. 그런데 연주하는 법은 셋이 다 달라. 가야금은 손으로 줄을 튕기고, 검은 고는 술대로 줄을 치고, 아쟁은 이 나무막대 활로 줄을 밀어내서 소리를 내. 서양악기의 바이올린이나 첼로, 콘트라베이스처럼요? 맞았어! 그런데 이 활은 어떤 나뭇가지일까? 긴 버드나무? 아니. 단단한 밤나무? 아니. 그럼 오동나무? 아니야. 바로! 개나리! 개나리요? 나리, 개나리! 바로 그 개나리? 응. 개나리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기고 매끄럽게 만들어서 활로 사용을 하는 거지. 우와, 개나리 나뭇가지로 줄을 문지르면 도대체 어떤 소리가 날지 너무 궁금한데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 네! 우와, 뭔가 굉장히 깊고 낮고 굵고 근데 아름다워요. 깊은 바닷속처럼요. 낭밋 같기도 하고. 그래, 나도 그렇게 들려. 그래서 아쟁은 서양 악기 중에서 첼로나 콘트라베이스 같다고들 해. 밑에 깔리는 소리 같지? 멋지다. 산이는 아쟁 소리가 참 좋아요. 나도 좋아해. 그런데 활로 개나리 나무를 쓴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치? 요즘엔 바이올린이나 첼로의 활인 말총으로 만든 활을 쓰기도 한대. 말총이요? 말의 갈기나 꼬리털로 만든 거. 또! 7줄에서 9줄, 10줄 아쟁도 생겨났어. 우와, 그렇구나. 자, 지금까지 아쟁을 알아봤고 이번에 보여줄 악기는 뭘지 또 맞춰봐. 자, 이 악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와, 모양이 재밌다. 근데 뭔가 너무 간단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악기에서 어떤 소리가 나요? 아주 다양한 소리가 나. 높고 가볍고 흥겹고 신나는 소리부터 아주아주 낮고 슬픈 소리, 까불까불 장난치는 것 같은 소리까지. 줄이 하나, 둘, 두 줄뿐인데 그렇게 많은 소리가 난다고요? 못 믿겠어요. 그럼 들어볼까? 진짜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두 줄로 저런 소리가 다 나지? 어떻게 저 두 줄로 음악이 연주되냐고요? 신기하지? 네! 이 악기 이름이 뭐예요? 이건 해금. 해금? 우와, 해금. 이름도 이쁘고 진짜 대단해요. 우리나라 악기들이 다 멋지고 훌륭하구나. 맞아.
해금은 조선시대 바로 전인 고려시대 때부터 사용한 악기야. 밑에 동그란 게 나무로 만든 울림통이야. 예전엔 대나무통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줄은 명주실 두 줄. 줄을 조절할 수 있는 줄감개가 두 개 있고 말총으로 만든 활을 사용해. 해금은 경쾌하면서도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어서 궁궐이나 장터, 잔칫날 곳곳에서 연주되었지. 김홍도 그림이다! 맞아.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그림에도 저기 해금의 한 부분이 보이지. 아, 정말 그러네요! 해금은 다른 악기들하고 잘 어우러지는 특성이 있어. 특히 서양 악기들하고 잘 어울려서 요즘도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연주되고 있어. 아, 자, 오늘은 아쟁과 해금을 만나봤는데 어땠어? 아쟁과 해금이 진짜 멋진 악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산이는 결심했어요. 앞으로 아쟁하고 해금을 배워서 나중에 뽀미 누나랑 뽀뽀뽀 친구들에게 멋진 연주를 해줄 거예요. 우와, 정말 기대되는데? 우리 뽀뽀뽀 친구들은 어땠나요? 우리나라 악기 처음 본 것들도 많죠? 우리나라의 나무와 줄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악기는 우리의 바람, 흙, 물소리를 잘 표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과 감정도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악기들 다 기억해 주세요.